허기용 교수님 연구실이죠. 강우석 학생. 반복되는 오류 탐지를 위한 시그니처 기반 정적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손병호 김수빈님과 함께 하신 내용을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래밍 시스템 연구실의 강우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복되는 오류 탐지를 위한 시그니처 기반 정적 분석 시스템 트레이서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해킹 보안팀인 프로젝트 제로 팀에서 올해 초에 이제 본인들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먼저 보면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제로 팀이 주로 하는 일은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 보안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연구함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 좀더 안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올린 글을 보면 우리가 2020년에 발견한 그 보안 취약점들 중에서 25%는 과거에 이미 발견된 적이 있었던 그 취약점들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볼드체로 된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과거 취약점들을 좀더잘 조사를 한다면 4분의 1의 취약점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면, 이제 CVE라는 거는 알려진 어떤 보안 취약점들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건데요. CVE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similar to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찾은 CVE가 뭔가 과거에 이미 이제 CVE에 올라왔던 그 취약점들과 좀 비슷한 패턴이더라 라는 그런 예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버그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실제 코드 예제를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취약점들이 반복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인 그 GIMP의 소스 코드를 이제 일부 발췌한 건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하나하나 이제 따라가 보면, 먼저 이제 F3 담수를 호출해서 이 버퍼라는 배열의 값을 입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퍼를 이제 아래쪽에 보면 2L이라는 함수에 인자로 넘겨주게 되는데, 2L은 그냥 이제 버퍼 안에 있는 값들을 잘 조합을 해서 4바이트 값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L의 반환값이 이제 byWith라는 그 변수에 들어와서 이 byWith라는 변수를 외부 입력으로 뭔가 조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조작된 값이 아래에 있는 이 로우 바이트를 계산할 때 지금 byWith와 byBitCNT라는 값을 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만약에 byWith에 어떤 충분히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곱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일어난 값이 이 리드 이미지 함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malloc 함수에 전달이 되는데, 이때 사용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더 작은 메모리 영역이 할당이 되게 되면서 이게 보안 취약점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2009년에 CVE ID를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이 소스 코드는 이제 SAM2P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8년 뒤인 2017년에 CVE를 받은 버그인데요. 근데 지금 대충만 보셔도 뭔가 앞에서 봤던 코드와 거의 뭐 똑같은 복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비슷하게 F3 담수를 통해서 외부 입력을 받고, 그러니까 2L에서 뭐 값을 조합하고 로우 바이트를 계산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멀록이 아니라 얘는 이제 C++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뭐뉴 오퍼레이터로 메모리 할당하는 건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방식으로 취약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2017년에 CVE ID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예시를 또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2017년에 CVE를 받은 리벡스 커서라는 프로그램인데, 얘는 이제 앞에서 봤던 두 개와는 살짝 이제 모양이 다르지만, 또 하나하나 보시면 엑스 커서 리드 유인트라는 함수에서 지금 파일 리드 이 함수 펑션 포인터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 이 펑션 포인터가 소스 코드 내에서 F리더와 같은 이제 파일로부터 값을 읽어오는 함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뭐 바이트라는 배열의 값을 입력받게 되고, 그러면 또 아래에서 그 바이트라는 배열을 가지고 또 값을 조합해서 이걸 이제 그 인자로 들어온 포인터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헤드 점 위드가 그 유저 인풋에 의해서 조작 받는 값이 되고, 이게 이제 x 커서 이미지 크리에이트라는 함수에 넘어가면서 이제 멀록 로츠라는 부분에서 또 위드 곱하기 헤이트 곱하기 뭐 사이즈 오브 x 커서 픽셀 이걸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인티저 오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아 실제로 뭐 반복되는 취약점이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뭐 나타나는 사례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반복되는 취약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소스 코드 복사 붙여넣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만들 때 뭐 다른 사람이 작성한 소스 코드나 아니면 본인이 예전에 작성한 소스 코드를 뭐 그대로 복붙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만약에 원본 소스 코드에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복사해서 가져온 소스 코드에도 그 취약점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비슷한 코드인데요. 만약에 이제 아예 그냥 다른 개발자가 짠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를 곱한 다음에 이 값만큼 뭐 메모리 할당받는 그런 로직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이때 만약에 곱할 때 뭐 인티저 오플로우에 대한 검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아예 다른 사람이 짠 코드라고 해도 비슷한 형태의 취약점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완전한 패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버그가 발생을 해서 패치를 만들었는데 그 패치가 이때 버그의 모든 원천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일부분만 제거할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어떤 그 잠재적인 위험성이 또 취약점으로 연결이 돼서 비슷한 패턴의 버그가 리포트되는 또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반복되는 버그를 이제 자동화된 방법으로 탐지하기 위한 이제 분석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제 한번 만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체를 생성해서 다음번에 만날 때는 더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발견된 버그는 애초에 미연에 이거를 탐지해서 제거함으로써 이런 버그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이제 아래 다섯 가지 성질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이제 이 실험 결과는 이제 뒤에서 차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먼저 이제 프로그램에 소스 코드가 있을 때 이걸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정적 분석기인 그 인퍼를 기반으로 저희가 구현한 이제 API 미스즈 체커라는 그 분석기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적 분석기가 뭔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소스 코드 라인들을 이렇게 알람 형태로 이제 리포트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알람들을 이제 우리가 과거의 그 버그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걸 저희는 이제 시그니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된 알람들과 시그니처 간의 이제 유사도를 비교해서 각각의 알람마다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알람마다 점수를 매기면 이제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랭킹을 매길 수 있고, 그럼 사용자가 만약에 랭킹이 높은 순으로 알람을 보게 되면은 이제 높은 확률로 이제 트루 알람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은 첫 번째 정적 분석을 하는 파트와 그두 번째 알람의 랭킹을 매기는 이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62개 대비한 오픈소스 패키지에서 총 281개의 버그를 새롭게 찾았고, 그 중에서 6개 프로그램, 아래 6개 프로그램이 이제 CVE를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희는 이제 인퍼, 페이스북에서 만든 인퍼를 기반으로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5가지 버그 타입에 대한 분석기를 구현을 했고, 인티저 오버플로우에 대한 어떤 간단한 버그 예제를 하나 보면서 이제 정적 분석기가 어떤 식으로 버그를 탐지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fread 함수로 size 1의 입력을 받고, 이제 이 size 1을 바로 멀록에 호출을 하는데, 이때 size 1이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라인은 보안 취약점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이즈 2를 만약에 우리가 사이즈 1 곱하기 10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사이즈 1의 값이 충분히 클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이즈 2에 대해서 멀록을 호출하는 거는
이제 보완치약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은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질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기의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abstract 도메인을 저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값이라는 거는 이제 taint, overflow, underflow 이렇게 세 가지 필드를 가지고 각각은 이제 바텀과 탑 이제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taint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외부 입력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overflow는 이제 overflow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underflow는 underflow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abstract 도메인을 가지고 아까 봤던 예제를 다시 이제 보면은 먼저 시작은 이제 모든 상태가 다 바텀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fread 함수를 통해서 사이즈 1의 값이 들어오면은 사이즈 1은 이제 tainted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 1이 몰록으로 전달이 되는데 사이즈 1이 taint는 탑이지만 overflow는 바텀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 1에 대한 몰록 호출은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이즈 2는 사이즈 1 곱하기 10을 하는 라인에서 이 사이즈 1이 이미 tainted된 값이기 때문에 사이즈 2도 이제 마찬가지로 또 외부 입력을 통해서 조작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이즈 2는 이제 오버플로우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즈 2에 대해서 몰록을 호출을 한다면 이제 이건 이제 위험하다. 테인트 오버플로우가 둘다 탑이니까 이제 위험한 라인이다라고 분석기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제 테인트 오버플로우가 둘다 탑인 값이 몰록 같은 메모리 할당 함수에 전달되면 이제 인티저 오버플로우, 테인트 언더플로우가 탑인 값이 이제 맴셋 같은 함수에 전달되면 인티저 언더플로우. 그리고 이제 테인트가 탑인 어떤 외부 입력에 의한 값이 뭐 printf 함수에 전달되면 format string bug, 뭐 exec로 시작하는 그런 함수들은 command injection, mancpy 같은 함수들은 이제 buffer overflow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 분석기가 이제 이런 타입의 버그들에 대해서 알람을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정적 분석으로 알람을 리포트를 하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 리포트된 알람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랭킹을 매기는 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두 알람 AB가 있을 때 얘네 둘의 그 유사도를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앞에서 그 소스 코드 예제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서 이 값이 어떤 함수나 뭐 어떤 연산자들을 거치면서 가는지를 확인을 했고, 만약에 그렇게 지나간 경로가 비슷하다면 우리는 이 버그를 약간 비슷한 버그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 각각의 알람들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구할 수 있다면 그두 개의 트레이스를 이제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그 알람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알람이 있을 때얘 트레이스를 어떻게 이제 계산할 거냐, 그리고 어떤 두 개의 트레이스가 있을 때 트레이스 간의 유사도는 또 어떻게 구할 거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봤던 이제 진프와 리벡스 커서 이 예제를 가지고 얘네 둘의 유사도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 fread 함수부터 이제 값이 들어오고 이 fread 함수가 이제 2L에 가서 이런 식의 연산을 거치고 2L을 나와서 이제 로우 바이트를 계산할 때또 이런 식의 연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 로우 바이트 값이 몰록 함수에 전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리벡스 커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일 리드는 이제 fread가 되는 부분이 소스 코드 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fread로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런 연산을 거치고 또 마지막에 몰록으로 전달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연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몰록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값이 지나가는 이제 소스 코드 라인들을 이제 분석 시점에서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트레이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트레이스가 있다라고 쳤을 때 얘네 간의 유사도를 이제 어떻게 비교하냐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뭔가 수학적인 계산을 좀더 이제 하기 위해서 이 트레이스를 피처 벡터 형태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진프의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뭐 fread가 한 개고 뭐올 연산자가 이제 세개 있고 bitwise all 그래서 뭐 left shift 세개 곱하기 두개 빼기 한개 나누기 한개뭐 더하기 한개 몰록 한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그 함수나 연산자들을
개수를 다 세서 벡터의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리벡스 커서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피처 벡터의 구성 요소가 될수 있는 피처들은 이제 크게 저희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었는데, 먼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뭐 함수라든가 라이브러리 함수라든가 연산자들을 그냥 다 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어떤 오류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 구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값 n에 대해서 이 값이 뭐 어떤 어퍼 바운드보다 큰지를 검사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캐릭터가 퍼센트인지를 검사한다던가, 이런 거는 뭐 품의 스트링 버그를 검사하는 데뭐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검사 조건들은 이제 안전한 코드에서는 이런 검사 조건들이 있을 확률이 높고, 뭔가 위험한 버그가 있는 코드에서는 이런 검사 구문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둘 사이에 뭔가 유사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벡터 간의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뭐 가장 직관적으로 또 떠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 식을 이용해서 이제 스코어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AB가 있을 때 왼쪽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고, 앞에서 봤던 그 진프와 리벡스 커서의 벡터를 이 식에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0.96이라는 상당히 높은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트레이서가 전체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섯 가지 성질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정확도, 우리가 낮은 폴스 알람 비율로 실제 버그들을 잘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뭔가 이게 비슷한 버그인데 약간 이제 모양이 다르다고 해도 그걸 놓치지 않고 잘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정 버그 패턴만 잘 잡는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다양한 버그 패턴들을 포괄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규모가 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이게 사용자가 이 분석 결과를 쉽게 해석을 할수 있는지, 이 다섯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환경은 저희는 이제 시그니처로는 이제 실제 프로그램 16개에서 추출한 그 버그 트레이스를 사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NSA에서 만든 그 정적 분석 테스트용 약간 테스트 케이스인 줄리엣 테스트 케이스와 OWASP 사이트에 있는 버그 예제들 몇 개를 가지고 시그니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 프로그램은 이제 데비안 오픈소스 패키지 273개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16개 섹션에서 이제 인퍼를 돌렸을 때 알람이 최소 1개 이상 나오는 애들 중각 세션별로 20개의 패키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만약 20개가 안 되는 애들은 이제 그냥 전부 다 뽑는 식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273개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스를 이제 돌린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0.85 이상의 스코어를 가지는 알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트루 폴스를 다 검사를 했었고, 0.85보다 스코어가 낮은 알람은 이제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중에서 한 100개 정도만 이제 뽑아서 트루 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총 281개의 트루 알람을 찾았고, 그중에서 6개의 CV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제 올과 비교했을 때 이제 스코어의 스레시홀드가 올라갈수록 이제 트루 폴스 알람 비율이 트루 알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이렇게 랭킹을 매겨서 스코어가 높은 알람부터 순서대로 보게 된다면 사용자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트루 알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강인함 또 얘긴데요. 이제 왼쪽 아래에 나온 소스 코드가 이제 줄리엣 테스트 케이스 예제인데,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하죠. 뭐 fscanf로 데이터의 값을 입력받고 곱하기를 해서 물록에 넣는다. 앞에서 봤던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오른쪽은 이제 다이아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예제인데, 얘는 이게 딱 봤을 때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1, 2, 3, 4로 가면서 뭐 함수 호출도 여러 번 하고 뭐 값을 막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fscanf로 받고 곱하기가 된 값이 물록에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이제 왼쪽 아래 코드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코드 클론 디텍터 같은 걸로 이두 개의 유사도를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은 뭐 함수 단위로
뭐 유사도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소스 코드를 뭐 해시 값으로 변환한 후에 해시 값을 검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신택스가 많이 달라지게 되면은 일반적인 코드 클론 디텍터들을 이런 거를 절대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어떤 값이 지나간 경로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스를 비교해서 스코어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스코어가 이제 1.0으로 완전히 일치한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강인한 특성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이런 뭐 줄리엣 테스트 케이스나 OWASP의 그냥 토이 이그젬플들을 가지고도 그 리얼 월드 프로그램에서 실제 버그들을 잘 찾을 수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62개 취약점 패키지 중에서 46개가 이 줄리엣이나 OWASP로부터 찾은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너럴리티인데요. 아까 말했던 이제 5가지 버그 타입에 대해서 각각의 버그 타입이 몇 개의 버그를 찾았는지를 이제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돌려본 결과 굉장히 잘 찾는 어떤 패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5개의 버그 타입에 대해서 다 이제 버그들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뭐 얘기했듯이 저희 알고리즘 자체가 특정 버그 패턴에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시그니처를 뭔가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스코어가 낮게 나오는 그런 알람들도 스코어가 올라올 수 있고 시그니처를 더 추가해줄수록 다양한 버그 패턴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성인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그 X축은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코드 라인 숫자를 이제 100만으로 나눈 그래서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사이즈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Y축은 분석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몇몇 패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함수 포인터 같은 걸 분석을 할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좀 대부분의 패키지에 대해서 리즈너블한 시간 안에 분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평균 분석 시간도 115.96초 정도로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알람 랭킹을 분석하는 시간은 최대로 많이 걸린 프로그램이 한 2.7초일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까지 대부분의 버그 디텍터들은 뭐 버그 싱크만을 리포트 하거나 아니면 뭐 옵셔널하게 뭐 트레이스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해서 사용자가 이 버그를 이해를 하고 버그에 대한 패치를 만드는데 어떤 수동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좀 어리둥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의 이제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버그 싱크에 이제 모든 버그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 비슷한 코드 예제까지 같이 줄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버그를 리포트했을 때그 GitHub에 올린 코멘트인데요. 이렇게 이제 뭐 CV-2017-9181과 비슷했다라고 보여줌으로써 개발자가 버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만약에 이 CV-2017 이 패치가 된 프로그램일 경우에 그 패치를 비슷하게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버그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반복되는 오류를 탐지하기 위한 시그니처 기반 정적 분석 시스템 트레이서를 구현을 했고요. 이제 실험을 돌려서 281개의 버그와 6개의 CV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가지 성질에 대해서 괜찮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향후 연구로는 저희가 이제 뭔가 안전한 코드와 위험한 코드를 이제 구별하는 어떤 전체 시스템의 정확도를 더 높임으로써 폴스 알람 비율을 더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버그 타입별로 이게 중요한 소스 코드 구문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뭔가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적용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버그 타입을 좀더 이제 넓혀서 좀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일단은 최우선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후반부는 제가 사회를 맡게 되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강우석 씨 여기 채팅창에 질문이 몇개 올라와 있는데,
네네. 질문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 박지혁 씨. API 네네. 미스유즈 체커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API를 사용하는 패턴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떤 불러너블한 그 위험한 함수에 대해서 이 외부 입력 값이 들어가는 경우만 일단 지금 현재 트레이서는 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PI를 잘못 사용하는 체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 오버플로우가 탑이 되는 조건은 그러니까 외부 입력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값이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는 연산자, 뭐 에디션이라던가 뭐 더하기, 곱하기, 뭐 시프트, 레프트 이런 연산자와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결과 값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분석기가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싶고요. 이제 이장건 님이 두 알람의 유사도는 트레이스에만 의존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 트레이서에서는 유사도를 계산할 때뭐 트레이스만 구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벡터로 변환을 해서 벡터를 비교하는 식으로만 유사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쵸. 이것도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더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게 피처 벡터로 가면서는 그 오더에 대한 정보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개수만 이제 일단은 무식 아 개수만 이제 기록을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고 오더를 넣는 것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해도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현재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렇게 피처 벡터를 통해서 어떤 버그가 중요한지를 판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버그 패턴들을 가지고 분석기를 진행하는 와중에 그 트레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피처 벡터로 서머라이즈를 해서 지금 내가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이전에 있는 버그 패턴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유사한 트레이스 정보들이 피처 벡터에 의하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정확도를 좀더 올려주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그 기존에 있는 피처 벡터랑 좀 거리가 먼 쪽이다라고 하면 그 정확도를 좀 낮춰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디맨드 드리븐한 그런 면을 좀더 집어넣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 있네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기를 진행을 할때 정확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든 다 곳에다 다 쓰면 너무 비싸서 쓸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곳에만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어디가 필요한지를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분석 결과가 필요한지. 그런데 그 모든 버그에다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피처 벡터로 트레이스를 서머라이즈 했을 때 그게 그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한 그런 버그에만 있으니까 분석을 하는 와중에 그 피처 벡터의 정보를 동시에 트래킹을 해서 버그가 좀 기존에 있는 버그랑 유사한 놈이 나올 것 같은 쪽이면 조금 더 많이 분석적 결과 리소스를 좀더 많이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일종의 디맨 골이 명확하면 그거에 따라서 디맨드 드리븐한 그런 식의 분석기를 만드는 걸 쓰이면 지금 저희가 현재는 지금 그냥 분석 시점에서는 트레이스만 계산을 하고 분석이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이 트레이스들끼리를 가지고 벡터로 바꿔서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분석 시점에 피처 벡터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뭔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좀더 정확도를 좀 높인다거나 분석 시점에 애초에 뭔가 안될것 같은 애들은 거름으로써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이제 피처 벡터를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하면 나중에 이제 포스트 어널리시스를 할때 어떤 것도 생각해 볼수 있냐면 이제 나와 있는 피처 벡터를 가지고 일종의 이 피처 벡터들이 그 알람들의 피처 벡터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러니까 일종의 2차원 그 피처가 두 개라고 하면 2차원에 쫙 뿌린 다음에
이게 뭐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기는 한지 뭐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그 피처 벡터가 그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고 하면 뭔가 분석기의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혹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그 피처 벡터들의 분석을 통해서 나온 알람들의 피처 벡터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거기에 있는 패턴이 뭔가 유의미한 분석기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알람에 대한 정보 혹시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들여다본 적은 있나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피처 벡터를 뭔가 이렇게 피처 벡터가 이게 뭐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뭔가 자세한 연구는 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도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